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 뭐야? 어. 아, 잠깐만. 아, 어디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디 봐, 이거. 이게 뭐야. 어디 봐,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신동엽 씨 아까 그 눈빛 그대로인데요. 아니요. 자, 눈빛이 어디 가? 잠깐만요. 아니요. 제목을 보시죠. 읽어주세요. 윤시윤, 박신혜 향한 나쁜 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아까 처음 봤는데 되게 친근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드레스가 길어가지고 약간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신발에 씹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리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발을, 네. 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아니 근데 그 상황은 신혜 씨가 아마 해명을 지금 명쾌하게 해주실 아, 그래요? 거예요. 신혜 형, 이 사진 걱정 본 적 있어요? 이 기사 봤죠? 저 봤어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그 드레스 밑단이 네. 이렇게 뜯어지면서 굽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봐요. 네. 그래서 진짜 자세히 보면은 네, 발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신혜 씨는 이 신혜 씨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박신혜 씨 표정이 진짜 짜증나. 아니요. 고구마 하나 주세요. 고구마. 진짜. 에이 고구마. 아, 이 고구마 또 있었어. 고구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아무리 뭐 지적이어도 네. 윤시윤도 남자다로. 엑스파.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박신혜 씨도. 떠돌고 있는 소문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제 입으로 말해도 되나 정말 망설였습니다. 근데 할 건 해야죠. 주제가 뭔가요? 박신혜는 박신혜는 김지훈을 김지훈을 좋아한다. 박신혜는 김지훈을 좋아한다. 이게 뭐 여러분들 에이 뭐 드라마니까 사실 말이죠. 연기자분들 커플의 80%가 같은 작품을 하고 나서 후에 정이 들어서 커플로 공개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혜 씨의 그 감정을 좀 느꼈습니까? 많이 느꼈죠. 네? 네.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서 네. 항상 이렇게 저를 때려요. 스킨십을. 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친밀감의 표시거든요. 신혜 씨, 신혜 씨가 진짜 때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엑스파. 자, 지훈 씨, 뭐 주변에서 봤을 텐데. 근데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명한테 들은 99명은 네. 다 뭐라 그러지? 분위기 메이커라 그러나? 분위기를 되게 밝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성격이 워낙 좋아서 네, 네. 지훈 씨한테만큼 좀 과하게 해주는 걸 못 느꼈어요? 예, 네,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 혼자서 김치국을 드세요. 아니요 이거 지훈 씨가 준비했죠? 아니, 지훈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교가 많다는데. 아니, 제가 말투 자체에 네. 좀 애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애교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무뚝뚝하시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저희 엄마는 너무 애교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딸 이게 그냥 우리 딸랑구 밥 먹었어. 딸랑구? 딸랑구? 저 딸랑구는 뭐예요? 여보, 나 설거지 좀 해주라. 약간 이렇게 말투 끝마다 이렇게. 네. 아, 그걸 신혜 씨가 배워서. 네, 그게 저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평소 저한테 해주지. 그래요, 김준현 씨한테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오빠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양쪽에서. 그러면, 하지 마요. 나한테 왜 그래. 하지 마요.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팔꿈치 찢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지훈 씨 지금 우리, 봤는데 오빠 하지 마요. 작작 해놔 막 이런 거. 죽었나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요? 엑스파. 이경 씨 애교 저거 돼요? 이렇게 오빠 뭐 오빠 나 밥 좀 사주세요. 선배 학교 선배예요 제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오빠 등록금 좀 내주세요 한 번. 오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학교 때 아빠 들어오라고. 선배님 저 회 먹고 싶은데 회 한 접시만 사주세요. 너무 잡아 먹어. 나쁜 남자. 아니 회는 잘 잡으니까. 저 똑같은 거를 신혜 씨가 한번 회 사달라고. 지윤 씨한테. 큐. 오빠. 저 회 먹고 싶은데 회 사주면 안 돼요? 사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